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우리 교독으로 봅시다.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기이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미아와 방마리아 애국과 유대의 각각 인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나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을 합니다. 그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 이야기들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방언케 하신 것이 지금 이 시대 방언의 의미가 또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창세전에 예언된 언약한 그 언약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그 창세전 언약에 근거한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서 확연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 언약을 드러내는데 정점에 속하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건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서는 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인간들의 이성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면 내가 그 죄값을 탕감을 해야 내가 그 죄값을 갚아야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면은 내가 매를 맞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어디 뭐 변상을 해주든지 뭘 내 쪽에서 해야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서 오세요. 우리들은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그게 본성 자체가 항상 뭡니까 죄인의 그 본성은 항상 나라는 이 주체가 일을 해야지. 모든 것을 내가 주체 챙기기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짓고 죄를 이제 용서받는 것도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남이 했던 것은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남이 한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 믿음을 줬다. 믿음.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와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와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 다른 보혜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신 것을 구약의 맥추절 사건으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같은데 그 맥추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합한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나아진 사건이다.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곧 구약의 합한체를 먹고서 나아진 그 자식과 같은 것이니까 지금 신약의 뭡니까? 성령으로서 거듭난 성도들은 전부 누구와 같으냐? 요셉과 같은 자들이잖아. 요셉과.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에요. 우리가 요셉이란 말이죠. 그 요셉이 야곱의 뭡니까? 약전에 기록이 됐잖아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삶을 지금 누가 살았느냐?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야곱도 두 야곱이 있다 그랬어요. 얍복강 이전의 야곱과 얍복강 이후의 야곱이 있죠. 그러니까 얍복강 이전의 야곱은 옛사람으로서의 야곱이고 얍복강 이후의 야곱은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해서 얍복강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은 이건 야곱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옛사람이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이름을 바꿔치게 해버리잖아요. 바꿔줘버리잖아요. 너는 이젠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뭘 하라? 이스라엘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곱이 얍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 이스라엘의 삶을 누가 사느냐? 요셉이 살았단 말이죠. 요셉이.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났어요? 합판체를 먹고 났죠. 맥추 때, 그죠? 맥추 때 합판체를 먹고 났죠. 그러면은, 그것을 신약으로 이렇게 땡길 것 같으면은, 구약의 맥추 때가 신약에는 없던 날이냐? 오순절 날인데, 그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이 나버렸단 말이죠. 야곱과 같은 우리가 성령이 이제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로 거듭나냐? 이스라엘로 거듭난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럼 그 이스라엘의 삶을 구약에서는 요셉이 살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세 사람은 요셉과 같은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럼 그 요셉이 밥한채를 먹고 요셉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그 이 아이가 언약의 백성이라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입혀주지 않는 어떤 옷을 하나 입혀줬다 그랬어요. 그 옷이 무슨 옷이다? 채색 옷이라 그랬어요. 채색 옷.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언약의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옷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입었느냐?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채색 옷.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채색 옷 때문에 뭐 합니까? 죽임당하지요. 형제들부터 미움당하고 죽임당하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언약의 옷을 입는데 이 언약의 옷은 무슨 옷이냐?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옷을 입었을 것 같으면 이 새 언약의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옛 언약에 속한 자들로부터 뭐를 받느냐?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새 언약에 사판체를 묶어서 태어난 요셉은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의 모형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채색옷이 입혀지는데 이 채색옷을 입은 사람은 요 사람이 곧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봐 너를 그 족보에 올라가는 참 아들인데 거기 신약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서 구원을 받은 요 신약의 백성들은 요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무슨 옷을 입느냐? 새 언약으로 생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옷을 입을 것 같으면 반드시 누구로부터 공격당하느냐? 옛 언약에 속한 그러한 형제들부터 공격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반드시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이걸 우리가 나는 이거 공격당하기 싫다 그래도 이거 그것은 내 원함과 상관이 없이 받는다고. 왜 그러냐면은 다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 방언이 나오죠. 오늘 방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 방언,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해. 저도 옛날에 방언이라고 했어요. 방언이라고 참 많이 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냥 방언이 아니라 샬라샬라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굳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걸 굳이 방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방언이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기독교인 어때 생각하죠? 방언은, 원래 방언이라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는 얘기는 글로사라는 이야기인데, 이 글로사라는 게 언어라는 얘기예요. 언어. 언어예요. 어떤 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그 방언이 뭐냐? 토속언어가 방언이에요. 토속언어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투리죠. 사투리. 사투리를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그러죠. 제주도는 제주도 사투리가 있죠. 그 제주도 사투리는 제주도 사람들만 알아먹어요. 그게 방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언은 뭐냐? 외국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외국의 언어가. 그러니까 잡으세요. 하늘의 언어가 땅에 왔을 때는 뭘로 들려요? 방언으로 들리죠. 방언으로. 고린도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방언에 대해 가지고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은사의 문제가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의 방언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의 문제가 너무 왜곡되어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 통역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방언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통역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근데 우리 흔히 방언 기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에 무슨 통역이 필요해요? 들어봤어요? 기도에 통역이 필요하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왜 굳이 남이 통역을 해주냐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흔히 방언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방언. 저도 옛날에 방언하고 통역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협곡으로 하는 소리 하니까 그게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면 그게 통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방언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방언은 뭐냐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 나름 뭐라 계시를 받는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신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냐면 판단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통역이란 말이에요. 통역. 다 지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계시다 저것도 계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게 진짜 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그럴 때 이 계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통역자들이 있을 때 그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방언을 뭐라 그러냐? 알아먹지 못하는 이야기라는 건 야만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이고 나팔 소리가 분명한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그 당시에 나팔 소리는 구약에는 나팔 소리가 그게 있어요. 다 의미는 이 기호란 말이죠. 나팔이 제사장들이 나팔이 그냥 빵 부는 거하고 빠바방 부는 거하고 빵빵빵 이렇게 부는 거하고 다 달라요.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의미를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만대로 미친년 열띠듯이 바바박 막 불을 깨게 하면 저기 지금 진군하라는 소리인지 설하는 소리인지 시라는 소리인지 이거 어찌게 하느냐 말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라는 거예요.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근데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으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혼자 지끌일 것 같으면은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다 모르니까 그거는 야만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참 감사한 게 그래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은사들은 다 골고루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 내 자신에게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가 방언하는 것은 그냥 혼자 그 무아지경에 도취되어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딸랄랄 하면은 그 사람이라는 건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초월적인 사건에 이렇게 심한일 것 같으면은 그냥 자기가 신비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게 기쁘다니까. 그걸 못 모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해보세요. 재미없다니까. 뭐든지 오래 해보라니까. 재미없다니까. 글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방언받아가지고 막 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좀. 좀 하다 보면 알게 될 거라.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교회사 역사 속에 보면은,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이때 방언일까, 거의 2000년 동안 방언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 역사 문헌에 없다니까.
근데 갑자기 1900년대에 저 미국에서 어떤 미친 아가 나타나가지고 방언한다 그래. 그게 오순절 개통이라. 그때부터 방언이 막 일어난다고 그래. 근데 그걸 딱 분석하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한 소리를 혼자 씨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로 찾아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이 나오느냐 말이죠. 성령, 온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이 터지더란 말이죠. 그럼 이 방언 이야기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뭐냐면은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이사야서 28장 봅시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28장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같이 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좀 길더라도 좀 봅시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와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과 그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배한 자에게서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자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서 어떤 선민 사상에 취해가지고서 완전 술 취한 사람같이 지금 그렇게 자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술 취한 자들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전부 자기들 인위적으로 말이에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지 마음대로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짜집기 하는 거예요. 짜집기 지 마음대로 여기서 조금 제가 조금 지 좋은 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막 성경을 아주 예수격으로 막 풀어버린단 말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새 방언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방언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이들의 신앙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새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 새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터져버렸단 말이죠.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 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있는 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사야 28장의 영적 상태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부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고 비틀비틀거리고 전부 다 보니까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민사상이 도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새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온설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선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으니까 그 이제부터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돌이 되게 하셔가지고 서 이제부터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전부 거쳐서 넘어지는 자들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신앙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율법을 지켜서 뭐가 된다?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옛 언약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새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 언약이 무슨 소리를 들려요? 방언이죠, 방언. 그래서 방언은 하늘나라 언어를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제자들이 지금 보세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갑자기 뭐냐, 불의 혀같이 입이 극이 돼가지고 방언하는데 그냥 샬라샬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막 방언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제자들은 누구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했다니까,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께서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다 들려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만국 공통어예요. 우리가 민족이 달라도 어디 저 아프리카 갔어도 예수 이야기하면 들린다니까. 그 사람들 예수 이야기는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관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천하 만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가지고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16개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하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더니까 각 나라 사람들마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를 언어를 들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문자라는 것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지 문자가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자, 문자는 보세요. 우리 만약에 조집사님이 윤서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윤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니 맘대로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니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니 맘대로 해라는 것을 문자로 쓸 것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긍정문이 되겠죠. 문자로만 할 것 같으면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아, 엄마가 내 맘대로 하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윤서가 스마트폰 가지고 잠깐 장난할 때 엄마가 니 맘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윤서는 엄마의 그 이야기를 억양과 감정과 하는 모든 것들을 크게 종합해서 아 이거 엄마가 나한테 하지 말라는 소리나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니 맘대로 해라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해되죠? 근데 이것을 다 퇴진 안 부리고 니 맘대로 해라는 글자 그대로를 풀 것 같으면 뭐라 해석하겠어요? 바로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 엄마 내 맘대로 하라 했다 이거. 이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그냥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문자는 뭐냐.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지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자풀이 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뭐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문자풀이라니까. 문자풀이. 그래 제가 요번에 블로그에 글 올라온 것이 뭐예요?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었더니 나를 믿었으리니. 봤다 안 봤다? 아, 말이 안 된다니까. 너희가 모세의, 예수님 그러잖아요. 유대인 보고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었을 것 같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모세의 오경을 그냥 성경같이 신주타지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모세가 언제 예수 믿으라고 했냐 말이죠. 예수 믿으라는 소리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다니까. 구약에 예수라는 말이 없다니까. 모세가 예수라는 말 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모세는 뭐 하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 그를 믿었다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영접하였으리라. 이 이야기는 모세가 그런 취지로서 너희에게 줄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십계명을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줬는데 너희들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지키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나 도둑질 안 했고 나 간음 안 했고 나 살인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괜찮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준 의도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는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줬는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모세는 이 너희 이 십계명을 통해가지고 너희들의 죄인됨을 고발해가지고서 이 죄를 장차 오실 메시아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가지고서 다 감당해 줄 것이라는 걸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놈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앞에 놔두고 지금 영접을 합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말을 곡해를 했다는 거예요. 곡해를 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준 것이 아니고 나를 믿으라고 준 것인데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아가지고서 결국엔 뭐냐?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않은 놈들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한다 그런다고.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하는 것이 모세라 그런다니까. 그 모세가 지금 살아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야 쌍놈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 율법대로 살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따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또 뭔지 아세요? 마귀가 그걸 보면 다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육으로 난 자는 알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꾸만 고건법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건법. 다른 말로 반어법.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이 얘기는 너는 살인자야.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이 얘기는 너는 도둑놈이거든. 이 소리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 바쁘다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기 바쁘니 하나님 사랑을 받을 겨를이 없네 이게. 지금 제 말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고 모세의 오경대로 모세의 말대로 그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한테 와가지고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너희는 도둑놈이고 너희들은 살인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 귀에는 그것이 올바른 설교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게 방언이라니까 방언.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뭐 알아먹지 못하고 잘라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방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투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 동네 어떤 특정한 동네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그러면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 이야기가 이 땅에서 증거될 때는 뭘로 증거된다? 방언으로 증거되겠죠. 그럼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왜 방언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와가지고서 예를 들어 제 과거에 그 사우디에 근무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사우디 우리 군민하고 그 근무하는 거 한 번씩 이제 주의를 할 때 같으면 이제 쇼핑을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우디라는 나라는 여자들이 귀해요. 여자들이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거 자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그 여자만 보면 지금도 그 뭡니까 예비군 훈련 가면 완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가면은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쇼핑을 나갔더니깐 동양 여자가 있는 거예요. 동양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반가워요. 그럼 그 동양 여자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이 다 꼭 비슷비슷하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보겠어요. 조입사님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문제는 간단해요. 한국말 던지면 돌아보면 한국 사람이라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그 동양 사람이 가는데 우리가 불렀다니까 아가씨 이러니까 둘러봐요. 그러니까 거기 대사관에서 나오신 직원이들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냐. 그분들은 다 알죠. 한국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말도 못 붙여보고 이러니까 그 한국 그 같은 교민 만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외국에 나와서 한국 사람 찾는 건 딱 방법 하나밖에 없다니까. 한국말만 떠들면은 누구만 알아먹는다? 한국 사람 알아먹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인데 이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가지고 그냥 각색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란 말이죠. 얘기를 하면은 하늘로서 난 사람은 그 말을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알아먹어요, 알아먹어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윤서가 지금 이 목사님 말을 한국말이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왜 그럴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그들이 알아먹고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반면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옆에서 또 불타고 나가지고 이빨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개했을 뿐인데 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나타나는 반응은 쫙 달라지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이빨가는 사람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럼 회개하는 사람은 사도들과 같은 나라의 출신이란 말, 같은 나라 출신이란 말. 그러니까 알아먹고 이빨 가는 놈들은 사도들과 다른 계통에 있기 때문에 이빨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사도들이 뭘 다른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새 언약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거 새 언약을 이야기를 했더니까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복음을 방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은 뭐냐?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 찾아내라는 거예요. 가서 자기 백성.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누굴 설득시키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이것입니다고 말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사람 알아먹고 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언 자체가 위로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이라 이 얘기는 결국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터치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둘씩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한 파송을 하면서 누구든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집에 가가지고서 너희들 쉬다가 거기서 머물고 그들 대접해 주는 대로 먹고 그럼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영접하는 사람은 제자들을 알아보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지 않는 사람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누구에게도 그냥 증거를 하되 그냥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무슨 어떤 뭐 교인 하나 포섭하려고는 그런 짓을 하지 말란 말이죠. 그건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방언이 어떤 가현적으로 나타났죠. 가현적으로. 그죠? 가현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불에 뭘로 나타나요? 혀로 나타나죠.
불의 혀로 나타난데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불은 하나의 심판성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 자체가 뭐 하느냐? 심판의 기능으로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 하냐? 너희와 저희로 쫙쫙 갈라진다니까. 쫙쫙 일부러 하나님께 갈라낸다니까. 너희 편에,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 한편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거부해서 뭐냐? 적개심을 들어가서 반대하는 쪽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핍박하는 쪽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똑같이 무슨 사고를 갖고 있었느냐. 유대인들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지더란 말이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를 증거하니까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또 만약 두 편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럼 그걸 지금식으로 땡겨보세요. 지금식으로. 그냥 성경 2000년 전에 성경 이야기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항상 현실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잔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저도 과거에 율법 아래 특심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늘 말씀대로 지켜서 거룩하고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든지 하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신자로 취급하냐 해서 옛날에는. 신자가 돼서 당연히 하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칙이지. 그래서 하늘 말씀대로 지키게 급급했다니까. 꼭 유대인들이 하늘 말씀대로 모세의 글을 지키게 급급했듯이. 그 당시에는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당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적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면은 설수록 내 자신이 뭐가 되느냐?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잠깐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예수님께서 그냥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이거는 가히 내가 지켜낼 수가 없어.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내 목숨을 버려가지고 주를 사랑하냐 말이죠. 우리는 나를 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요. 솔직히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여보 사랑해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의미에서 사랑해가 나옵니까? 사랑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내 유익한 것을 끄집어내기에서 사랑한다 그래요. 조직자는 어느 편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는 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네 죽어 뿌리란다 그래. 네 죽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뭐냐? 똑같,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안목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져버렸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어떻게 봤어요? 성경을 어떻게 봤어요? 지키는 것으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봤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선 달라진 것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로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낱낱이 발가벗기는 것도 달라졌어요. 낱낱이 발가벗기는 게 달라졌잖아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낱낱이 발가벗기면 당하면 당할수록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점점 내게는 뭐로 다가오냐? 복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과거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전부 자기가 지켜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것으로 자기 치장하는 쪽으로 나아갔는데 다메섹 이후에 눈이 떠지고 나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을 자기 치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치장했던 걸 전부 뜯어내는 일들을 하더란 말, 뜯어내는 일들을. 내가 이게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악당이구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더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눈 저기 뭡니까?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에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완전 180도 달라지죠.
과거에는 내가 말씀대로 지켜가지고서 나를 증명하기위해서 말씀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말씀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란 말이죠. 말씀 앞에서. 옛날에는 말씀 앞에 내가 나섰는데 내가 드러났는데 지금은 말씀 앞에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네 어디서 배워왔는데 이러잖아요. 이게 그게 방언이라니까. 방언. 그 방언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죠. 근데 그 중에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지는 않지.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곧 뭐냐.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걸로 볼 수 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꾸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자꾸만 인간은 본성상 뭐냐면은 눈만 뜨면 법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이 몸뚱이가 법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주특기가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을 만드느냐? 자기가 정한 어떤 규율을 만든다고, 규율을. 그래서 내가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내가 성경을 몇 장을 봐야 되고, 기도는 얼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법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법에 자기가 만든 그 계획표대로 됐을 때는 내가 기쁘고, 계획표대로 안 됐을 때는 뭐 해요? 슬프죠? 그게 결국은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지금 기뻤다, 슬펐다 합니까? 자기 계획표대로 한 거예요. 결국엔 자기 행함 따라서 슬펐다, 기뻤다 한다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안 해요? 아니죠. 신앙은 뭐예요? 니꼬라지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 예수님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보라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니는 니꼬라지 보는데, 니꼬라지 보지 말고 저 보라니까. 저분이 다 하셨다니까, 저분이. 네가 상관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이거 뭡니까? 구원을 받아도 이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 법은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눈만 뜨면 뭐 하느냐? 자기 것이 뭐 만든다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늘 이렇게 대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다 볼 것 같으면. 우리 사람 자꾸 뭐 하냐? 목사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래? 이 소리는 뭐예요? 자기가 만든 목사 다반지가 있다니까, 목사 다반지. 그 다반지가 어떤 다반지겠어요? 지는 나를 욕해도 나는 지한테 뭐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럼 내가 욕을 했다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목사가 그러잖아요. 자기 다반지는 그게 없어요. 그게 목사가 욕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반지를 다반지 채점해 줘야 되겠어요? 다반지 찢어내야 되고 해야 되겠어요? 다반지를 찢어내야지. 그래야 그 법을 깨야지. 내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틀을 잡으면 틀을 깨줘야 된다니까. 그걸 안 깨주면은 계속해서 더 고급스러운 다반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잡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여보, 목사가 천사가 아니야. 목사도 신경질 나고 그래. 어? 똑같아.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저한테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은 항상 그래요. 뭐를 만든다니까. 여기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티격태격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서 자기 이미지를 심어 놓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를. 남편에게 내 이미지를 심어 놓는 거예요. 내 이미지는 뭐냐?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이게 이미지예요. 그래 가지고 그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기분 좋아졌었는데 일찍 안 들어오고 늦게 술 처먹고 들어왔다. 그때는 뭐 하느냐? 뚜껑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심어놓은 그 이미지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신랑이 로봇이냐 말이죠. 신랑도 바라는 이미지가 있다니까. 그 신랑이 바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겠어요? 내가 늦게 술 먹고 와도 문행이는 무조건 나를 환영해라. 이 이미지 있는데 딱 들어오니까 후라이팬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전쟁 터지는 거지. 뭐 3대는 터지는 거지. 그 맨날 자기 둘이 만들어놓은 이미지 이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혼해요? 이혼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바랬는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하느냐. 사람 불행을 느끼고 갈라지게 한다니까.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순 사기예요, 사기. 그건 사기라니까. 인간은 사랑을 존재하고 못해요. 그냥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라고. 정치적으로 좋아하시라고. 나 요렇게 하면 난 좋던다. 기분 좋다. 당신 일찍 들어오면 나 기분 좋거든. 근데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정말 제발 좀 일찍 좀 들어와서 기분 좋게 해주라.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럼 신랑이 또 정치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게 기분 좋더라. 내가 늦게 들어오더니 내 후라이팬 들고는 있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절충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해서, 아, 됐나, 됐다. 아, 그렇게 해서 살아가니까. 뭘 거기다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해가지고. 우리 한상수 집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서, 에 우리 임집사님 흉보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갈라서세요, 그러면. 갈라, 그거 왜 사는데? 그거는 쉽고, 그게 잘못됐지. 왜 신랑을, 그 애꿎은 신랑을 잡는데? 지금은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자꾸 그러는 게 바래는 거야. 자꾸만 바래는 거야. 우리 신랑이 이렇게 해주고. 그럼 내가 그러고. 집사님은 그렇게 해줬어요. 임집사님한테 마음 들게 해줬어요. 답을 못 하는 거야. 지도 못 해주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부부생활에 끼워넣지 마세요. 그거는 그 복음은 그런데 끼워넣는 게 아니고, 부부생활 하는 데는 그냥 정치적으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니까 적당히 밀당을 잘 하시니까, 밀당을. 그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부부 굶신 갖고 있는 거예요. 딱 눈치 봐가지고, 아, 저 사람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럼 안 하면 되고, 저 사람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라고. 여보, 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냥 혼자 막연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쪽에는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걸 사인을 해주시라니까. 그게 지혜로움이란, 지혜로움. 그게 인간은, 타고난 인간의 그 본성 자체는 뭐냐? 날마다 눈만 뜨면은 자기가 바라는 어떤 그걸 만든다. 틀을 약만 만든단 말이죠. 그 틀을 만드는 것은 뭐냐? 요 틀 속에 자기가 가둬질 때 자기가 행복한 걸 느껴요. 자기 뿌듯함을 느낀다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만든 법이지 하나님 주신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일부러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깨뜨려질 때마다 우리는 뭐냐? 아프다니까. 많이 아프다니까 그게. 하나님 믿고. 제일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어떤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특히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꿈을 치우면 하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애가 꿈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애한테 누구 꿈을 그다 치우나요? 부모 꿈을 치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쥐는 쥐 꿈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니를 왜 키웠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거래요, 거래. 난 니 이렇게 키운 것은 내 꿈을 위해서 키웠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복꽃이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에 치면 자식을 어디로 보낸다. 고시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아, 난 지금 노래하고 싶은데. 고시공부식이 그게 되나 말이죠. 그래가 나중에는 해가지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특유의 엄마들 18번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를 고문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라니까. 애는 애들이, 애가 갈 길이 있다니까.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뭐냐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내 불행을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를 잡는 거예요. 이 아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뭐냐면은 그렇게 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니까. 그 법을 깨뜨리는 식으로 일을 하지. 깨뜨리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는 방법론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는 방법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꾸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예수 잘 믿습니까? 예수 잘 믿는 데는 방법론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묻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현민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예수 잘 믿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집사님 묻는 것은 방법론 제시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 석장 보고 뭐 기도 뭐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그대로 하지요. 그럼 본인이 그것이 그걸 하고 지키면은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안 지키면 믿음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목사가 제시한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것 같으면은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세요.
본인이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제시를 해주냐 말이죠. 사람은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은 법을 안 만들어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걸 제시를 해줘야 돼. 아 보고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 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부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가 괜찮은데 이거 제시를 안 해주고 네 맘대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아가 그 다음에 멘붕이 온다니까. 이걸 왜 할지 모른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틀을 자꾸만 해줘야 그 틀 속에서 안이 받고 싶어 하는데 그 틀을 깨버려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막막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항복하는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난 못해. 어떻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네 인생 네가 관리하려고 하지 마. 네 인생은 네가 관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들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한번 이루어지게 해보세요. 우리는 뭐냐. 내가 바라는 꿈이 이상이 있다니까. 그게 있다니까. 그걸 추구한다니까. 그럼 그건 내 이상이지. 하나님 이상이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상은 뭐냐. 우리는 날마다 뭐냐. 죄인의 자리. 원래 우리의 죄인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뭡니까? 오전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우린 티끌이잖아요. 티끌. 그죠? 우린 원래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로 내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흙을 근본된 흙을 뭐라 그래요? 개간하라 그러죠. 그죠? 근본된 땅을 개간하는 살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너는 이렇게 티끌이야. 너에게 의미를 두지 마 이 얘기예요. 우리 한계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해봐야 넌 티끌이거든. 그 티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인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티끌은 아무리 해도 그냥 바람 부르면 날아갈 티끌이라니까. 그러면 근본된 토지를 갈기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듣도 못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그 뭐냐? 방언인 거예요. 방언. 방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언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런 현상론과 고인도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방언을 그 방언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현상론까지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방언의 근본된 의미를 살펴보라 말이죠. 원래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인간들은 한 족속이 한 민족이고 한 족속이었는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바벨탑 사건에서 뭡니까?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뭐했어요? 그 하나된 것을 힘을 결집해서 뭐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나타나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언어가 확 달라져버렸죠.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났는데 베드로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흩어져 있는 각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 얘기는 곧 뭡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했던 그 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여기 방언의 의미라니까. 방언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신약에 예수님은 완성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한마디로 했는데, 베드로는 그냥 나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각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르게 듣는 것이 아니고, 다 누구 이야기를 듣더라? 예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각각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께서 듣게 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행하는 이런 방언들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방언들은 알아먹어요? 뭐 알아먹어요? 뭐 알아먹는다니까. 그거 방언의 의미가 아니죠.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라니까. 언어는 알아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그걸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만 마리 방언보여도 깨닫는 다섯 마리가 낫다 그랬죠. 결국은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방언 문제는 그들을 긍정해주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서신서를 쓸 때는 이 서신서가 그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는지 아니면 칭찬하게 썼는지 아니면 책망하게 썼는지 그게 분명한 것이 있다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칭찬하게 썼습니까? 책망하게 썼습니까? 책망하게 썼다니까. 고린도 교회같이 개판인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 자체가 무슨 지역이냐? 항구 도시로서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와 있고 말이죠. 무역 도시다 보니까, 무역 항구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이 들어, 상인들이 들어오는 곳에는 신들도 따로 들어와요. 다 들어온다니까. 가장의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고린도에 그 아프로디토 신전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이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 매춘부들이 있어요. 그게 그 여사제들이 있다면, 여사제들이. 그 여사제들과 하룻밤 잠으로 인하여서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뭐 하느냐? 이 여사제들과 이게 이걸 공창이라 그러는데, 그 여사제들과 하룻밤 잠으로 인해서 즐김으로 인해서 하늘의 신에게 뭡니까? 자기들이 음복을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 고린도에는 이것이 만연해 있어. 요러한 상태가 교회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까지. 그 상태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각가지 종교들이 들어오니까 다신사장들이 들어오니까 그 다신사장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상한 언어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방언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통역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하라는 거예요. 통역해줄 사람이. 그럼 그 방언을 통역해준 사람이 누가 통역을 하겠어요? 어떻게 통역을 하겠어요? 통역을 하면은. 예수 이야기를 통역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교회가 혼잡스러워지니까. 그게 방언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인간들은 뭐냐면은 자기에게서 어떤 경험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어떤 신에게서 주어진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 자기의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한국교회의 어떤 그 잘못된 나타나는 어떤 은사 중인데, 응? 그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사는 누구에게로 향하게 돼 있다니까. 누구에게로.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은사의 끝에 가면 예수가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바로 활용하는 것이고, 예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저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뭡니까?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의 끝에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을 때,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걸 봉사하는구나. 이게 나타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일을 하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나지 않고 자기 자랑에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니까. 자기 열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 교회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가지고서는 본인도 힘들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지죠. 그런데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온단 말이야. 위로부터. 그게 위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를 받은 사람은 위에서 주신 분을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 주신 분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최초로 이제부터는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언어가 생긴 거예요. 그 새로운 언어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 그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지자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진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알아먹는 사람은 같은 나라 출신이고, 이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은 다른 나라 백성인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생긴다니까. 그게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이 나타날 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두 사상으로 딱 갈라지는 식으로. 심판성을 띄고 있다면 심판성. 그래서 복음 자체가 심판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심판하러 왔다니까, 심판하러. 너희와 저희로 갈라내린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예수편과 예수편 아닌 자들로 갈라낸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묵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묵시성은 뭐냐? 교회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묵시에 속한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로 나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 말을 뭐하러 먹으니까 좋지도 않을 뿐더러 뭐하러 먹으니까 못 있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은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약으로 난 사람이 아닌 곳에는 그 교회에 못 붙어 있는다니까. 그래서 계속 교회는 뭐냐?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느냐? 계속 묵시적인 사건과 은약을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은약, 비은약 백성과 역사에 속한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 못하죠. 교회는 사람 많이 모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모여서 그냥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그냥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칭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굴러 많아가지고 맨날 싸움 바깥질 안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에 숫자 많이 모으는 것이 그것이 성경예를 같으면은 너 나도 따지지 말고 모이겠죠.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러잖아요.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비밀을 맡은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 하느냐? 두 가지 사고. 그 지금 저 사도행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교회가 태동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 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땅의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 이야기 합니까? 제자들이 한 이야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 유대인들 뭐라 그래? 제발 그 부활의 도를 잘하지 말라고 그냥 전화 부활의 도가. 그러니까 그 부활의 도가 이 세상 겁니까? 하늘의 겁니까? 하늘의 거지. 하늘의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메시아를 통해가지고서 지금 로마 식민지로 해방돼가지고서 말이야 이 나라가 부국 강성한 나라가 돼가지고서 세계 열강 속에서 제가 한번 으뜸되고 싶은데 자기 가오 한번 잡고 싶은데 그 꿈이었는데 예수는 나타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이딴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꿈 깨지겠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였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꼭 술 취한 사람 같지만 돌아다니면서 무슨 소리를 해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그 소리를 또 하고 돌아오는 거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실수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는 빨리 나섰겠자는데 예수를 죽는 것이 큰 실수인 거예요. 아 그랬잖아. 우리가 오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하나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의 미랄 돼가지고 그 속에서 많은 걸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주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일어나버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버리잖아요. 어떤 그 구조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억지로 죽이기 싫은데 죽이라 했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예수 하나 죽이나 해놓고 성령이 임하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터져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전부 예수 부활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머리야. 그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저놈들 막읍시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뭐라 그래요. 야야 이거 우리가 안 된다 그냥 내비둬라. 내비둬라. 그게 하나님 일하시기라는 괜히 그 산불 끈다고 하듯이 산불 그냥 가만 내비두면 고만 타고 마는데 지게락지게 들고 가가지고 끈다고 해가지고 불도 딱 튕겨가지고 불 번지게 하듯이 그냥 유대인들이 어리석으니 차라리 제자들 가만히 내비뒀으면 예루살렘 지들끼리 모여가 아마 싸움 받겠죠 했을 거야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괜히 거기 핏박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싸움 밖에 나가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리죠 흩어지는 놈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전해요 이 옛명을 전한단 말이죠. 이 부활의 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해. 이게 하나님 일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 그, 제가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요셉이가 저게 무슨 말을 하겠어. 물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한 달 먼저 난 친구를 만났어.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둘이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가? 와와와와와와 이쪽에서 와와와 저쪽에서 와와 얘들이 알아먹는 모양이라 그 이야기가 통하는 모양이라 우리는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그 아이 얘기는 방어이다 둘이 와와와 얼마나 우스운가 그게 저 동대구 여기 가보세요
그 미친 개들이거든요. 동대구 여기 그 가면은 그 공원에 가깝으면 노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미친 사람들이 말은 미친 사람 우리 말 뭐 알아먹는다니까. 근데 미친 사람 말 기가 막히게 알아먹는다니까. 똑같아. 지금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모습이 술 취한 모습이라 그랬죠. 술 취한 사람들 말을 술 취한 사람들 알아먹죠. 임신주자님 경험자 돼가지고 알아먹잖아요. 다 알아먹잖아. 술 먹은 사람 알아먹는다니까. 둘이 해도 우리는 뭐 알아먹는데 그 서로 알아먹고 싸움하잖아요. 똑같아. 지금 우리 복음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렇다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알아먹는다니까요. 그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알게도 뭐 알아먹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하고 있다니까. 이 방언을 이를 알아먹는 여러분들도 미친 사람이지. 나도 미쳤지만 여러분들 미친 거예요. 그래서 천당에 누가 가느냐. 미친 사람들 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가다니까. 그래서 미친 대로 사세요. 그냥 미친 대로. 남들이 안 알아먹더라도 그냥 나 이런 복음 알고 나 이렇게 기쁘고 나 이렇게 산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반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실전 뭐 이런 인간인가. 그래서 옌병 걸렸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옌병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초대교회 신자들도 성령 받은 사람 다 옌병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우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옌병 걸렸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기존의 교인들 몰라 듣잖아요. 기존의 교인들이 옌병 걸렸다 했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제자들 보고 옌병 걸렸다고 했다니까.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교인들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디 십자가 이단 들어오고 이단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어서 그런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린 가가지고 나 같이 놀아둬. 그 얼마나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는 야야 네 정체성은 제 아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최제곱만 입혀줬는데 일부러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제 아들하고 다르거든 알려주려고 최제곱을 입혀줬다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최제곱을 입혀줬어요. 그럼 그 최제곱 입은 사람으로 사시라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놀아도 하려고 하지 말고 니하고 나하고 다르네. 난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네. 그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과 나지 않는 사람 차이의 차별성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 차별성을 놓치지 마세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차별이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서 누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욕을 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같이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렇네요. 다르네요. 내가 봐도 다르네요. 괜히 그거 인간적으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칼라지 말고 그냥 복음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그러세요. 아이 그러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뭐 알아먹지 못하는 소리 해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다투지 말고 다름으로 사세요. 다름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방언하세요. 방언 샬라샬라 하지 말고 십자가 이야기하라니까. 그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알아먹는 사람 있고 안 알아먹는 사람 있고 그것이 방언으로 역사하니까. 그래서 한 주간도 열심히 방언하다가 오십시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만나서 만나면 또 여기서 방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루하루 그냥 아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잘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우신 그 방언을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방언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방언을 알아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증거하다가 그 십자가 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구원 얻는 빙거가 될 것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